저는 사실 요새 우리 한인 사회가 너무 우울하고 또 너무 편을 가르고 너무 문제가 많은 것이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복잡한 한인 사회를 좀 더 밝고 또 제 또 뭐 직업이 그렇지만 건강하고 또 정의로운 한인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가 제일 먼저 한인 회장이 되고자 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인회에 우리 동포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찾아오기를 원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컨택을 했지만 제가 만드는 한인회는 우리 한인사회에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들어가는 그런 한인회를 만들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인회가 우리 동포사회에서 우리 동포들의 위에서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그 한인회장의 리더십은 서번 리더십입니다. 늘상 제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우리 한인 동포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 내시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또 그것을 또 함께 고민하고 또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인 사회를 이끌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8년 만에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 어떻게 임하실 계획입니까? 목표를 달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 목표 달성보다는 제가 최선을 다하는데 우선은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어저께 신청서를 받아옴으로써 우리가 이런 큰 이제 우리 한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직접 가서 받아왔습니다. 우리 한인 축제의 어떤 일원으로서 시작을 그렇게 하고자 해서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좀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유권자님이죠. 유권자님들을 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표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권자님들의 그 의견을 존중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를 곳곳을 다니면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우리의 공약과 이슈를 정진하면서 깨끗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그렇게 선거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절대로 다른 후보자들을 비방하거나 나쁜 얘기 다른 얘기도 저는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제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공약을 세우고 우리 유권자님들이 뭐를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공약과 이슈를 정하고 정진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단일화에는 관심 없으세요? 단일화가 된다면은 좋겠죠. 예, 그렇지만 뭐 정당하게 우리 유권자님들도 다 경선을 원하시는 거고 경선에 대해서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단일화가 된다면 그거는 뭐 당연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한인 회장이 되고자 했던 이유 이런 것들을 꼭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